예, 안녕하세요. 위너스 주식 투자 그룹 리딩 팀장입니다. 자,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셔야 저희가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. 자, 일단 오늘은 지금 세간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뭐 공정거래위원회 쪽에다가 뭐 이렇게 또 하고 있고,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금융 관련 감독원, 금융감독원에서 또 실태 조사에 나가고 있는 그 사건, 바로 은행원들이 판매했던 DLS 요 상품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뭔지 그리고 어떤 문제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요게 원래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 상품이거든요. 자, 볼게요. 자, 검찰에 일단 우리은행을 고발을 했네요. 요거를 팔았던 은행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. 우리은행, KB하나은행, 그리고 국민은행, 아마 세 군데가 있을 거예요. 이게 뭐냐면 키코 공동대책위원회,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파생증권 결합상품 판매한 우리은행을 먼저 검찰에 고발했다고 돼 있죠. 예, 이게 이제 사기 판매 혐의로 고발했다고 돼 있는데, 이게 올 3월부터 독일 10년 국채 금리가, 이게 0%로 나와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. 하여튼 0% 맞네요. 0%,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로 떨어지지 않으면, 뭐 이렇게 수익을 보는, 하여튼 뭐 그런 걸 거예요. 근데 이게 우리은행이 판매하고자 한 독일 국채 금리 연동 금융 상품은 매우 위험한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었다, 이렇게 돼 있죠. 근데 이게 금리는 뭐 크게 막 떨어지거나 크게 오르지 않아서 아마 은행원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이거를 팔았을 겁니다. 저도 뭐 은행원 출신이지만, 예, 이게 그 실질적으로 금리 관련한 그런 상품들이요, 금리 관련 이놈들이, 예, 금리 가능한 이런 상품들이, 그 판매 가능한 금리 연기형 상품들이 금리는 큰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뭐 괜찮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팔거든요. 왜냐면 독일 경제 상황 그리고 세계 경제 상황 이런 게 어떻게 바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은행원들은 잘 몰라요. 아시겠죠? 그 설명 그리고 거기에 개요 이런 게 이제 전산상에 나와 있는데 그걸 보고 아마 팔았을 거란 말이에요. 저도 그랬었으니까. 그 어쨌든 그래서 10년물 파생결합 펀드, 이거를 저위험 상품 내지는 안전자산, 이게 뭐 이거 거의 100% 안전한 겁니다, 이런 식으로 팔았겠죠. 근데 이게 거의라는 말을 붙였다면은 사실은 원금 손실이 될 수도 있다, 이 얘기를 한 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긴 하거든요. 보통은 이제 투자 상품은 다 결국에는 투자자한테 책임이 귀속되게 되거든요. 예, 근데 어찌됐든 현재 독일 국채 10년물의 금리가 1%도 아니에요. 0.689%까지 하락을 했고, 마이너스 0.689. 그리고 이번에 이제 11월에 9월 말부터 11월까지 이제 만기가 시작인데, 이때까지 원금 손실 기준선이 마이너스 0.2%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희박하다. 그래서 원금 손실이 된 겁니다. 그래서 DLS랑 DLF, 이게 6개월만 아마 평가하는 그런 금리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그런 상품일 거예요. 예, 그래서 현장 조사를 일단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, 이게 완전 판매라는 게 정말 어려워요. 모든 그 상품 설명서에 나와 있는 걸 고객한테 인지를 시켜야 되고, 고객이 이해 못했다고 하면은 끝이거든요. 근데 문제는 고객이 거기 사인을 했으면 이해한 것으로 봅니다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. 뭐 저도 할 때 고객이 사인을 했다는 것을 뭐 좀 가지고, 은행이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, 예, 그렇다 보면은 고객 책임으로 이게 돌아가게 되는 거군요. 되는 거거든요. 왜냐면 대법원이나 이런 데서는 야, 너가 이해했으니까 여기 사인한 거 아니냐, 이렇게 얘기한다고요. 아시겠죠? 만약에 내가 나 은행에 이런 거 위험한 거 못하기 때문에, 정기예금 하세요. 정기예금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. 제가 보기엔 그래요. 지금 어쨌든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증권 요거 대규모 부실 상태, 제가 보기에는 이거 끝났습니다. 그래서 우리은행 쪽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찌됐든 한 원금의 95% 정도가 날라갈 것으로 봅니다. 날라갈 것으로 봐요. 그리고 그거 말고 하나은행도 제가 알기로는 60% 이상 아마 날라갔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, 국민은행은 잘 모르겠네요. 예, 일단 뭐 제 동기들 얘기 들었을 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투자자 손실금 일부 돌려받을까 뭐 이렇게 돼 있는데, 이거 지금 남은 거밖에 돌려받을 수 없을 거예요. 뭐 이런 식으로 판 겁니다.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네요. 설마 독일이 망하겠어요? 손실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상품. 사실 정말 손실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. 이번에 손실한 거지. 미국 영국처럼 안전한 나라 국채 믿어보세요. 독일이 유럽의 1등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망할 일은 없겠죠. 근데 금리가 떨어진 걸 뭐 어떡합니까?
예,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돼가지고 지금 뭐 판매 잔액은 6,958억인데 이 상품도 대부분 손실 구간에 진입을 했고, 이건 영국과 미국입니다. 그리고 독일 쪽은 정말 큰 손실이고, 그리고 평균 예상 손실 56%고 뭐 이렇게 돼 있죠.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불안전 판매 여부입니다. 만약에 은행원이 불안전 판매,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알려야 될 것을 다 알리지 않고 팔았다면, 그러면 은행원 잘못. 근데 불안전 판매가 아니라 제대로 다 했다. 그리고 소비자가 그 고객이 사인도 다 했다. 그럼 고객 잘못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냐 한번 보셔야 됩니다. 앞으로 금리나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더 떨어지면 떨어졌지 오를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. 지금 당분간은. 아시겠죠? 저 은행이 뭐 이거를 다 뭐 손실을 보전해 줄 수도 없고, 지금 어떻게 이게 뭐 나오는지 조금 궁금하네요. 예, 궁금합니다.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나와있죠? KB금융그룹, 신한은행, 농협금융, 뭐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다 지금 모여가지고 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아마 사태 파악이 나설 겁니다. 자, 일단 은행 연계 상품도 결코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. 자기가 공부해서 자기가 투자하는 게 제일이에요. 자기가 투자해서 자기가 공부해서 자기가 투자하는 게 그래도 안 된다. 그럼 저같이 실력 있는 전문가의 힘을 빌리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포스팅 DLS 관련 문제 되는 거 DLF, DLS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자, 오늘 끝!